오늘의 그림 보따리는 실크 원단을 부착한 캔버스에 동물 그림 중 닭을 그릴 겁니다. 요즘에는 간략하게 특징만을 살려서 묘사하는 여러 종류의 초상화가 많지만 실크 초상화는 극사슈라 초상화로 초상화 중에서 가장 세밀하게 그리는 작업이며 사진과 똑같이 사실적으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유화 물감과 아주 작은 세필로 점과 선만을 이용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작업이 완성되며 보통 사람의 모습을 많이 그리지만 요즘에는 동물과 그리고 또 사물 등 다양하게 그리기도 합니다. 예전에 고대나 중세 그런 무렵에는 그림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었던 만큼 정치적 지배자를 묘사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흔히 자신의 초상화를 남기려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진 전문가조차 헷갈리는 그런 수준의 초상화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업 영상만으로도 10시간이 훌쩍 넘는 긴 영상이었지만 축소시킨 영상입니다. 그럼 작업 과정 시청하시겠습니다.
두 마리의 닭이 완성되면 어울리는 색상으로 유화봇을 사용하여 몇 차례 비벼줍니다. 이제 오늘의 실크 초상화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요일에도 또 다른 그림 보따리 안고 돌아오겠습니다.